안녕하십니까.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에코플로어 파워뱅크하고 그 다음에 에코플로어 웨이브2 에어컨이죠.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휴가 겸해서 저희가 휴가는 바닷가로 안 가고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ARB 냉장고예요. ARB 냉장고는 요거는 지금 60리터 짜리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어저께 아침 한 9시쯤 여기 도착을 했어요. 골짜기에 도착을 해서 저희 장박지인데 도착을 해서 파워뱅크, 에코플로어 파워뱅크에다가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하 1도, 예, 영하 1도로 유지를 시키고 뭐 맥주랑 얼음물 뭐 이런 거, 고기 뭐 이런 거 반찬류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렸더니 에코플로어 파워뱅크인데 요걸 어제 9시부터 돌렸으니까 지금 거의 23시간, 24시간째 돌렸어요. 지금 36%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할 것은 여기서 이 파워뱅크 전원을 차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 파워뱅크 36% 남은 파워뱅크 전원을 차단시키고 그 에코플로어에서 나오는 110짜리 모델 번호 110이에요. 110짜리 태양광 충전기를 꽂아서 파워뱅크를 충전할 거예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시간 동안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지다니면 딱 좋죠. 요걸 설치해 놓고 지금 저희는 아침가리 계곡으로 계곡 트레킹을 다녀오겠습니다. 36% 남았고 태양광 충전기 단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얘가 돌아갈 거예요.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표시가 나죠. 이제 충전 시작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때니까 여기가 계곡이 돼서 냉기가 내려와서 추웠어요. 사실은 새벽에 추워서 그저께 가면, 그래도 어제는 그 전기장판을 약하게 트느라고 그 델타2 가지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델타 구형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현재 커피포도 여기다 커피물 끓여 먹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3박 4일째 버티고 있어요. 100암페어짜리를 저희가 쓰던 것들이, 옛날부터 쓰던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델타2까지 해서 3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셔도 되죠. 뭐 여러가지 보조배터리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에어컨을 사실 가져왔는데 이번에 에어컨을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사실 에어컨은 밤에 잘 때 루프탑 텐트 위에 올라가서 키려고 했는데 밤에 너무 서늘해요. 그래서 에어컨은 안 썼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지금 전혀 쓰지는 않았고, 대신에 ARB 냉장고 60리터짜리인데 그거 아시겠지만 휴대용 냉장고 중에는 상당히 대용량이에요. 60리터짜리를 이걸 지금 가지고서 3박사일 풀로 틀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뭐 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선풍기 있네. 선풍기도 지금 이거 거의 방전됐어요. 선풍기도 두 개 가지고 움직이는데 얘도 지금 충전 중이고요. 60리터짜리 지금 대용량이에요. 얘 3박사일 지금 풀로 가동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철수를 할 건데 뭐 배터리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충전기, 선풍기도 조금 아직 남았는데 지금 이제 두 칸에 세 칸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게 충전 중이고, 그리고 무게가 사실 얘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텐트에 올라갈 때 저는 얘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바꿔버리죠 밤에는. 그리고 얘를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날씨 때문에 쓰지 못한 게 약간 좀 아쉽긴 하는데, 에어컨은 뭐 매장에 가서 틀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별도 구매인데 이벤트 기간이라서 델타2 구매할 때 케이스가 같이 가는, 따라갑니다. 케이스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지퍼, 이렇게 지퍼심도 되어 있고,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방은 낼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게 해서 무겁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주 들기 편하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구성품들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켓도 하나 따로 되어 있고요. 태양광 충전기를 어저께 저희가 그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을 가면서 꽂아놓고서 트레킹하고서 그 계곡이랑 한 바퀴 돌고서 오니까 한 6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 36%였는데 와서 보니까 비가 내린 건데, 그냥 쨍쨍한 날에 충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킹을, 어제 트레킹한 걸 인생 트레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트레킹을 했는데, 그거 감안했을 때 와보니까 56%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55%, 56%니까 거의 한 20%로 충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꽂아놨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커피포트 있고 핸드폰 충전 써가면서 커피물은 몇 번 끓여 먹었어요. 저희가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저희는 조금 조마조마 했었어요. 부족할까봐. 그런데 충분해요 지금. 오늘 밤에도 전기장판 약하게는 틀을 거예요. 약하게는 틀을 건데 뭐 냉장고 유지시키고 했을 때 오히려 3박 4일 코스에서 전력은 충분히 쓰고 좀 남았어요. 저게다 태양광 에너지 때문에 도움을 많이 본 것 같네요. 지금 해가 좀 넘어가면 좀 틀려지겠죠. 지금 태양 쪽으로 반듯하게 세워놨어요. 아니 약간 비스듬하게 지금 바로 가더라고. 처음 저희가 3박 4일을 쓰면서 태양광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저희 생활이 한번 얼마나 유용한지를 체험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에서 한 40-50% 이상은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유지되니까 처음에 열을 많이 먹을 때하고 틀려요. 유지되면서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물통을 얼려서 얼린 물통 몇 개를 같이 처음에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처음에 먹는 그 에너지를 뺏어 먹는 에너지가 최소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머리를 좀 돌려봤더니만 이번에는 좀 에너지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아무튼 자 어제 캠핑지에서 돌아와서 델타2 파워뱅크 에너지 효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가 지금 남았는데 지금 들어와서 웨이브2 에어컨에다가 지금 꽂아놨습니다. 왜 이걸 테스트하냐 하면은 요 전 모델인 델타 1300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30%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사실 활용을 못하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100%가 아니라 70%를 쓰는 게 되는 건데 신형 델타2 같은 경우는 30% 남아있는, 나머지 30%를 다 뽑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과연 얼마나 지금 버텨주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27%였었죠. 금방 지금 26% 내려가고 있는데, 나머지 뭐 2%, 3% 때까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지금 웨이브2, 지금 풀, 아주 그냥 파워를 가장 세게, 에어컨, 가장 세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웨이브2하고, 델타2하고 지금 같이 연결을 해서 델타2의 잔여 에너지 26%, 27%를 지금 웨이브2가 지금 최대한으로 빨아서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어우, 손 아주 시원합니다. 자, 지금 델타2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뒤에. 요거 지금 전용 가방인데 가방을 내리고 뺀 다음에 충전잭을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꽂으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다 꽂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충전하면 되는데 델타2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풀 충전 다 때리는데 금방 충전되더라고요. 자, 충전하는 방식은 이 잭을 여기다가 꽂고 자, 꽂아서 충전을 하면 되고 요 옆에 단자는 그 태양광 패널 연결하는 단자예요. 요거는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단자는 태양열 충전 단자입니다.